드라마에서 라이벌로 만난 두 사람. 언뜻 봐선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. 뜻밖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특히나 우리 박서준 씨의 그 반팔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네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머리를 꾸역꾸역 올리느라고 조금 쉽지 않았고요. 예. 닮은 듯 닮지 않, 닮지 않은 듯 닮. 예, 닮았습니다. 예. 유재룡 배우님도 반팔머리세요, 어떻게 보면. 예. 닮았습니다. 원작인 웹툰 작가가 직접 대본을 써 화제를 모았는데요. 박서준 씨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. 10%. 예, 만족도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. 저는 120%. 그 배역에 대해서 계속 저보다 더 치열하게 이걸 해석하시고 구현하시는데 아, 120%다 이건. 예. 이태원에서 펼쳐지는 삼각관계의 복수 그리고 성공까지 원작의 흥행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? 어느덧 장수 프로그램 반열에 오른 맛있는 녀석들. 먹방 요정 김민경 씨가 오랜 기간 함께한 비결이 있다는데요. 사실 이렇게 네 명의 멤버가 있는데 제가 한국적이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. 동일한 느낌으로 그냥 형제들처럼 먹는 거 주는 거 싫고 힘드는 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게 되지 않았나. 5주년 맞이 특급 다이어트 프로젝트는 아령을 못 든 한 명이 첫 번째 타자가 되는데요. 과연 첫 번째 운동뚱 주인공 누굴까요? 몸짱의 도전장을 낸 네 명의 뚱뚱이들. 먹방도 건강도 모두 챙겨 롱런하세요. 그간 맛깔나는 감초 연기로 사랑받았던 류승수 씨. 생각지도 못했던 출연 계기가 있었는데요.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평소에 소녀시대 팬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영이가 캐스팅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소녀시대 수영 보러 오는 재미가 또 쏠쏠하고요. 춤도 보여주시고. 수영 씨는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로 진서연 씨를 뽑았는데요. 파이팅 넘치는 그녀에겐 웃픈 사연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항상 현장에 올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. 행복의 나라로 고고씽. 이렇게 수사물을 촬영하시는데 행복의 나라로 고고씽. 육아에 비하면 뭐 저는 촬영 현장에 오는 게 너무너무 진짜로 너무 행복하고요. 알고 보니 수영 씨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 배우들. 팬심으로 똘똘 뭉친 성덕들. 이제 시청자의 마음만 훔치면 되겠네요.